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칭찬 10개를 받아도 마지막 하나가 악플이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저는 그래서 일일이 싸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일일이 싸웠어요. 네,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이 3년 뒤에 수익일 거라고 미리 알려줬으면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한 10편에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튜브 와치셀럽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와치셀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치셀럽입니다. 그 유튜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유튜브가 이제 한 3년 된것 같아요. 201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할게 없어서 이제. 시계는 좋아하는데 할게 없어가지고. 네. 당시 뭐 방송국 PD 준비하고 있기도 했고, 휴대폰으로 막 찍어서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그때 퀄리티는 뭐. 뭐 저희 채널도 처음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2018년이면 저희랑 같은 해예요. 근데 그때 제 느낌으로는 되게 선배 같았어요. 원래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되게 한 살만 차이 나도 높아 맞아요. 보이는데. 같이 늙어가는 처지 같은 느낌이죠? 네. 오늘 어떤 기준으로 시계를 골라오신 건가요? 각 브랜드에서 좀 대표되는 모델, 가성비랑 가심비를 다 잡은 모델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사실 시계라는 게 휴대폰이 있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감성으로 찾는 건데, 이 안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시계 생활을 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도 그렇기도 하고, 필살기라고 하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필살기, 그런 모델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떤 브랜드부터 소개를 해 주시려나요? 요즘 좀 핫한 브랜드, 튜더부터 한번 봐볼까요? 아, 근데 튜더는 저 미국에 있을 땐 기다려서 사야 되는 인기 모델, 코크 GMT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고 도저히.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 인기가 재현이 안 되는 느낌? 맞아요. 아무래도 네. 한국 처음 딱 들어왔을 때첫 이미지 자체가 약간 롤렉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브랜드라고 좀 프레임이 씌워지다 보니까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써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찐이구나. 요즘 좀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41mm 모델을 제가 갖고 있는데, 와치셀럽님이 갖고 오신 건 58이라고 해서 이게 39mm인가요? 네, 39mm죠. 네, 디자인만 공유를 하는 거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두께도 훨씬 얇고, 붓슬도 좀더 빈티지 느낌이 나는 붓슬로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롤렉스로 안 가고 튜더로 간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일단 저는 롤렉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계라기보다는 금처럼 결국에는 사면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가격은 올랐겠지만 가치는 오히려 오르지 않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치품 명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보상이라는 게그 과정도 되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새벽 4시부터 줄 서가지고 그리고 구매를 하면 직원들이 축하해 주잖아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1,000만 원 넘게 주고 사는데 운이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튜더는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정상적인 브랜드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엄청 친절하고 대부분 매장이, 그다음에 굉장히 전문적인 직원들이 많아요. 튜더를 좋아하는데 이 모델은 지금 가격이 약 490만 원 정도 되는 시계인데, 말씀하신 대로 39mm의 사이즈가 정말 적정한 사이즈 갖고 있고, 두께가 되게 얇아요. 이게 약 12mm 정도, 70시간 파워리저 자사무브가 말씀하셨지만 케네시에서 만든 그 무브를 쓰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착용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딱 찼을 때 튀는 부분 없이 가볍더라고요. 네, 그냥 착 감기는. 그리고 브레이슬릿 만져보시면 롤렉스 오이스터 밴드랑 똑같은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얘가 904는 아니지만. 게다가 클래스프가 세라믹 베어링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이 버클이 이중 버클인데, 네. 열어보시면 이게 세라믹 볼 베어링 들어있거든요. 탁 열고 닫아 보면 특히 닫을 때 찐이거든요. 네. 소름 돋아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제일 좋았던 게 논데이트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생활기님도 시계가 지금 많으시지만 저도 보통 10개 정도를 항상 가져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착용을 하려고 할 때 출근길에 이제 시간 맞춰야 되는데, 데이트까지 맞추면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고스트 포지션도 없고, 디테일이라고 하면 디테일인 게 용두를 넣을 때 태엽이 안 감기고 용두만 탁 감기는 이. 아, 그럼 용두 넣을 때 이제 연결이 끊어지나 보죠? 딱? 네네, 분리형. 이제 그래서 롤렉스에서 쓰는 기술이고, 보통 다마스코에서도 많이 써요. 네, 다마스코가 그걸로 되게 광고를 많이 하죠. 네네. 사실 사용자가 손대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용도. 네. 가장 고장이 잦은 곳도 여기인데 오래 쓸 수 있게. 안 쓸 때는 네. 60분 마커를 12시 방에 정확하게 맞춰놓고 싶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마치 까다로워요.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면 두 번 돌리게 되고 단방향이니까. 근데 튜더는 항상 여기에다 저항을 더 많이 걸어놔가지고 안 보고 돌려도 걸리게 그렇게 맞춰놨더라고요. 와, 정말 디테일한데. 그런 게 롤렉스 그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튜더 은근 괜찮습니다. 튜더가 떡상한 날은 곧 옵니다. 그럼 다음 시계를 넘어갈까요? 오메가가 다음 시계인가요? 네, 오메가 이제 시마스터 다이버 300. 지금은 이제 구형이 된 모델이죠. 41mm 건판 모델이고 제가 이제 신형 건판 청판도 다 써봤는데 다시 이걸 샀거든요. 이번이 총 네 번째 재구매 상품입니다. 보통 근데 튜더랑 오메가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약간 좀 변태인 거죠. 같은 가격대는 아닌데도 이상하게 서로 견제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튜더 맞아요. 팬들은 오메가 별로 안 좋아하시고 맞아요. 오메가 팬들도 튜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둘 다 좋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저는 착용하는 오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다른 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명품 시계 느낌이 딱 나요. 특히 세라믹 베젤도 그렇고 깊은 블랙 색상의 다이얼도 그렇고 그리고 오메가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네. 시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메가 하면 다 아시니까 약간 정장이나 좀 차려입었을 때 많이 착용하고 오히려 튜더 같은 경우에는 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맨투맨이나 후드티 이런 거에 착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오메가가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튜더라는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 엄청 활발하게 했다가 잘 안 돼서 한번 접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브랜드인데 어쨌든 롤렉스의 후광을 본 건 맞죠. 팩트니까. 역사로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메가가 엄청난 회사이긴 하죠. 그래서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네, 약간 그냥 사이다랑 콜라처럼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꽤 차이가 났죠. 한때 조금 비슷하게 가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시마스터가 확실하게 더 비싼 시계가 됐고. 네, 맞아요. 딱 그만큼의 품질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는 튜더 유저로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기분 네. 좋아요. 뭐 차이점 얘기하면은 무반사 처리에 대한 접근 같은 것도 튜더도 그렇고 롤렉스도 그렇고 무반사 처리를 안 하잖아요. 얘네들은. 네, 그렇죠. 그 모든 코팅 같은 것들은 벗겨지기 때문에 오래 쓸 시계에는 하는 거 아니다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튜더에도 무반사 처리가 없고 롤렉스도 없는데 오메가는 되게 반대로 적극적인 편이잖아요. 양면에다 다 하는. 어떤 접근이 더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오히려 사용하기에는 네. 튜더가 더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많이 착용을 하는데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네, 사실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면 약간 불안하죠 이제. 무반사 바로... 처리가 긁힐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파이어 크리스탈. 맞아요. 사실 무반사 처리 긁히면 이거 다 밀어야 되거든요. 밀거나 아니면 유리 교체하거나 그렇다고 그냥 쓰면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오메가가 오히려 DP되는 걸 딱 봤을 때 쨍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명품 같은 네, 느낌이 명품 거기서 느낌. 오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예물을 할 때도 오메가는 되게 많이 봤는데 튜더를 예물로 하시는 분은 거의 못 인지도 봤어요. 인지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럼 튜더 떡상은 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41mm 사이즈인데 제 손목에 굉장히 딱 저스트한 핏.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가격대가 정말 매력적인 게 이제 중고로 사더라도 300만원 중반이면 사거든요. 예전에 리테일가가 470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코엑시얼 기술이 들어가 있고 SC 받았고 점잖은 다이버 워치가 아닌가. 예전에 생활리님 나오셨던 분 중에 예물로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 네네네 번. 맞아요. 그 변호사 김우중 네, 변호사. 네. 그분도 이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 그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분도 무늬 없는 다이얼 청판이었거든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무늬 없는 이 시마스터. 고르셔서 뭔가 있나? 나도 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정장에도 잘 어울려요. 약간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네. 로고가 또 양각이다 보니까 얘는 네. 신형 프린팅이거든요. 빗반사 됐을 때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이제 튜더랑 오메가를 다뤘고 다음에는 어떤 시계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나요? 노모스 탕겐테 35mm 모델. 바우하우스의 정수라고 불리는 네, 네. 너무 심플하고 네. 정말 뒷백도 반전 매력 저는 드레스워치로 착용을 하는데 너무 진짜 좋아요. 이게 두께가 정말 얇거든요. 네. 한 6.6mm에다가 아, 6.6mm면 진짜 뭐 안 찬 것 같겠어요. 네네. 그리고 러그가 얇은 것도 셔츠에 안 걸리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몰 세컨즈가 있어서 클래식한 그런 멋이 있습니다. 노모스는 이제 독일 시계인데 독일 시계 경험 이제 하시고 싶으면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시계예요.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거기다가
인하우스 무브먼트 비슷한 맛을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불러도 되고 이 정도면 사실. 네네 맞아요. 네. 굉장히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폐주 7001의 설계를 갖고 와서 글라스위트에 네. 느낌 나게 수정을 하고 톱니 같은 거는 근데 사이즈 규격 같은 건 호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7001이랑 이렇게 대조를 해봤는데 톱니 사이즈는 비슷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수정을 가해서 못 알아볼 지경으로 수정을 해놨고 예쁩니다. 얘는 핵 기능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7001이 원래 핵 기능이 없었죠. 네네. 네. 얘는 핵 기능이 있어요. 그 굉장히 실용적인 플러스네요. 네. 얼핏 사람들이 보면 이제 문방구 시계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 다이얼 해상도만 봐도 문방구 시계는 아니에요. 문방구 시계가 이렇게 깨끗한 게 어딨어. 완전 눈 시릴 정도로 깨끗한 해상도의 프린트가 저는 그게 독일 시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노모스는 거기서도 더 깨끗한 편이어서 블루 핸즈도 들어있고 굉장히 대비가 좋아요. 진짜 바이크랑. 이런 문방구 시계 있으면 삽니다. 어느 문방구예요? 지인들은 보고 이제 정말 싸 보인다. 아무리 해도 한 30만 원을 못 넘어가는데 2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 이제 놀래죠 이제. 이거는 시계 유튜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시계를 좀 알렸어야 돼요. 우리가 3년 정도 했는데 3년 동안 못 알린 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계를 한 2, 300개 정도 이제 만져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시계를 보니까 이제야 좀 이 시계의 진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계인데 그리고 또 좋은 게 노모스를 구매하면 이제 쉘 코도반 밴드를 줘요. 말엉덩이. 네네. 그죠? 굉장히 광택이 좋고 물론 이제 물에 좀 약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질기고 아주 꼭 써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가죽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말가죽이 네. 되게 뭔가 액체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그거는 같은 그 바우하우스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융한스랑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융한스는 좀 가죽질 별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쵸. 네. 그리고 따로 사도 거의 11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11만 원이면 괜찮은데 네 진짜 최고급 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오차도 거의 안 나요. 하루에 한 2초 정도 수동이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완전히 계속해서 풀라인딩을 할 때 재신 거죠? 네네 감는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독일의 기계스러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정밀 기계는 독일이지 뭐 이런 네, 느낌. 그쵸. 그리고 사실은 얘네가 90년대에 나온 브랜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우하우스 시계가 원래는 좀 묻혀 있다가 노모스가 붐을 일으키면서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시계가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 웰링턴 같은 막 비하당하는 이런 미니멀리즘 패션 시계 같은 것도 노모스가 90년대에 붐을 만들지 않았으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이게 문방구 시계랑 비슷한 게 아니라 문방구 시계들이 얘를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샥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생활인의 시계? 네, 저희 채널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가격대 시계가 네. 이 지샥과 겹치죠. 오늘 가져온 거는 GW5000이라는 모델이랑 5600 모델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5000이는 케이스도 그렇고 뒷백도 그렇고 전부 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티밴드 6 라디오 컨트롤이 되고 5600 전파수신 시계인 거죠? 네네 전파수신 시계입니다. 터프솔라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얘는 그냥 터프솔라만 있고 플라스틱 태양광이나 조명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거고 네, 네. 그 기능이 있고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에 뒷백도 그냥 패널백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얘는 30만원, 얘는 1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시계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디자인에 네가 원하는 만큼의 스펙을 더 얹어줄 테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게 5600은 제가 이제 제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렸던 시계예요.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잘 차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5000이는 제가 취직하고 나서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샀죠. 이제 이게 보통 지샥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약간 근본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83년도에 처음 DW5000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의 호재나 이런 거 똑같이 다 만들었어요. 외관은 최초인데 안에 무브는 최신임. 그래서 근본이다. 네, 정말 그 DNA를 물려받은.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이런 스틸백이나 스틸 케이스가 네. 왜 근본이냐면 80년도에는 이런 전자시계를 만들어도 일반 우리 이런 스틸시랑 똑같이 만들었대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 생각 자체를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거의 일반
휘틀 시계와 비슷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확실히 밑에 있는 느낌이네요. 네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뒷백이 스크류백이고 DLC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무게감인 거죠, 진짜. 이 묵직함. 진짜 시계를 찬 것 같아요. 네, 묵직함. 진짜 시계. 튼튼한 시계 나올 때마다 이거는 뭐 아날로그 지샥이다, 혹은 뭐 럭셔리 시계계 지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샥이라는 거를 튼튼한 시계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것만 봐도 탄도를 바꾼 시계, 맞아요. 역사를 바꾼 시계. 방수도 20기압이 돼서 저는 수영할 때 자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군인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정말 최고죠. PX에도 팔렸나요, 지샥 시계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PTSD 온다고 지샥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지샥보다 아날로그 필드 시계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지샥 시계는 진짜 한국 군대에 껴서 경험이랑 겹치잖아요. 아, 맞아요. 안 좋은 네. 게 떠오르죠. 그렇지만은 이게 군대 트라우마가 좀 극복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 만든 시계고, 저는 캔버스 스트랩이나 이런 거 다른 스트랩 매칭해 보면서 점을 붙이게 됐어요, 지샥에. 철사 프레임 같은 것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멋있어지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제일 오래된 시계라고. 제가 시계를 굉장히 자주 바꾸거든요. 네. 보통 길어야 6개월인데 예물시계 빼고는. 근데 이제 이 시계는 3년 동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고 편한 시계, 튼튼하고. 신혼여행 갈 때도 그래서 이걸 차고 갔었어요. 와. 네, 월드타임이 또 되거든요. 호로롤로 맞춰놓고. 아, 맞아, 맞아. 전파 수신이니까 네. 월드타임이 진짜 편하겠네요. 이렇게 호로롤로 맞춰놓고 쓰니까 또 그 간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갖고 오신 컬렉션 다 살펴봤는데 끝으로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여러분, 합리적인 시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시계는 생활의 꼭 필수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즐기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시계 생활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시계 많이 소개하거든요. 네. 많이 봐주시고. 아, 근데 합리적인 시계도 너무 많이 사시면 합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네, 오늘 여기 먼데까지 와주셔서 시계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와치셀럽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오실 거죠? 네, 곧바로 오겠습니다. 저는 김생활, 와치셀럽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